안녕하세요. 봄이 아빠입니다.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. 연습을 해봤는데요. 그렇게 어렵거나 까다로운 부분은 없고요. 처음부터 쭉 편하게 위로 화음을 따라가면 됩니다.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. 하나님을 예배합니다에서 합니다 부분의 음이 조금 높은 곳에서 반음 걸쳐서 내려오는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. 예배합니다. 그리고 숨 쉬는 부분을 쉼표가 있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쉬어주시면 됩니다.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, 호흡을 충분히 준비해서 부르면 노래가 훨씬 쉬워지고요. 더잘 부르게 됩니다. 편안하게 부르게 됩니다.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,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, 내 영혼 거룩한 이 부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,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음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의 깊게 부르시면 훨씬 좋습니다.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. 하나님을 예 해서 예 음을 기억하고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하나님을 예 올려서 걸치는 느낌으로. 네, 어렵지 않았죠? 전체 예배에서도 그렇고, 개인적인 혼자 들은 예배에서도 그렇고, 예배에 들어가는 찬양이 큰 역할을 하는데, 이 곡이 예배로 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곡으로 예배에 들어가시는지, 예배를 준비하시는지, 궁금합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